숯벌을 잘 골라야 해. 이 숯벌이 씨거든 씨. 이 씨를 받아서 여왕벌이 알을 낳아. 여왕이 왜 중요하냐면 여왕이 크면 일벌들도 커. 여왕이 사나우면 일벌들도 사납지. 꿀을 많이 따오는 벌이 있고 로얄 젤리를 많이 만드는 벌이 따로 있어. 그게 다 이 여왕벌에 달렸거든. 나는 지금 씨를 심고 있어. 이 기술이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어. 2008년에 중국 기술자 모셔와서 한 8년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운 거지. 처음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할아버지 같은 일을 한 거지. 이 여왕벌은 이 다른 씨를 못 받게 이 따로 가둬놓지. 한 이틀 놔뒀다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에 넣어준 거야. 일벌들은 여왕벌이 없어지면 6시간 안에 모두 알아채. 그럼 직접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다 쓸모없는 무정란이고 그때는 새 여왕을 넣어줘도 말을 안 들어. 벌치는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거야. 그 벌통은 망치는 거지. 먼저 어린 벌들 그리고 유모 벌들이 와서 관심을 보이지. 이 바깥 일을 많이 겪어본 나이든 벌들은 훨씬 사나워. 이 신기한 게 이 벌들은 아무리 급해도 새 왕을 무조건 받지는 않거든. 절대 새 여왕벌을 바로 꺼내주면 안 돼. 한 2, 3일 가만 놔두면서 서로 알아갈 시간을 주는 거야. 우리가 이 깜빡하는 게 뭐냐면 벌통 속은 깜깜하다는 거야. 서로 잘 안 보여. 이 냄새와 소리만 가득 찬 공간이라고. 새 여왕벌이 자기 페로몬을 뿌려서 익숙하게 만들 시간이 필요해. 지금 저 여왕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.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. 지도 살라고 그러는구나.
어떻게든 들어가서 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순풍순풍 알도 매일 천 개씩 낳고 꿀도 많이 모아서 이 다들 배부르고 걱정 없이 사는 거. 그리고 내 강력한 여왕 페르몬에 다들 복종하는 거. 한마디로 꿈이지, 꿈. 여왕의 꿈. 누구나 꿈이 있잖아. 이때가 제일 조마조마해. 요리조리 꼼꼼히 살피고 툭툭 끌어당겨도 보고 쉐 소리 지르며 우르르 난리법석을 피우지. 이 그럴 때 새 여왕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. 일벌들은 빨리 반응할수록 싫어하거든. 고개도 푹 숙이고 요래요래. 뭐 벌들만의 이유가 있겠지. 여왕벌은 씨야. 10만이 넘는 백성의 몸과 성품이고 매일 천 개의 알을 어김없이 낳아줘야 하는 약속이니까. 그래서 한 마리 여왕벌의 꿈보다 더 큰 모든 벌의 의지니까.